나가겠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쁘게 또 해야 되잖아요. 보기 좋게. 그런 비즈니스맨들이 쓰는 플래너가 그대로 학생들이 이제 그 판매가 되는 거 많거든요. 네. 그래서 꼼꼼하면 왠지 뿌듯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복잡한 복잡할수록 계획이라는 게 지키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단순할수록 지키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 습관에 있어서는 습관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런던대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과연 습관화, 완벽하게 습관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러니까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공부를 정말 해야 돼, 이런 생각, 의지가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가서 앉게 되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 정도의 습관에 그 이르려면은 이 똑같은 행동을 66일 동안 반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66일 동안. 네, 하루도 66일. 빼지 않고요. 이게 66일.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담배를 흡연을 할 때 금연을 하는데 70일을 참으면은 담배도 끊을 수 있다 하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주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면은 완전히 나한테 익혀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썼던 책에도 2주만 참으면은 공신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네. 요즘 뭐 다이어트 한참 할 때잖아요. 66일 동안 매일매일 운동하면 정말 운동이 내 몸에 배어서 습관처럼 될 수 있고 그 습관이 또 역사를 만들 수 있고 운명을 만들 수 있고 아 66일은 좀 참아봐야 되겠네요. 자, 저희가 오늘 이야기가 있는 공부법 마지막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1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정말 그렇다면 대호군이 공부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어떠한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 또 알아봐야 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죠. 여기가 제가 공부했던 방이에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자기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환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집중이 되는 환경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 제가 보고 있는 책에만 빛이 들어올 때 가장 집중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문을 모든 검은색 테이프로 다 붙이고 스티로폼도 붙여서 어두운 환경을 만들려고 조성했고 이쪽 창문도 창문은 다 검은색 테이프를 붙여서 어둡게 만들었고 커튼도 일부러 어두운 색상의 커튼을 사서 어두운 환경을 만들고 제가 집중이 가장 잘 되는 환경을 만들려고 준비했습니다. 대호군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주변 환경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자신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즐겨 사용했던 컴퓨터와 라디오 등 공부하는 데 불필요한 요소는 책상에서 모두 없앴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되지 않고 오래 앉아있는 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180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규칙적인 기상시간을 위해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춘 대혁은 하지만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리는 없었다. 세 개의 알람 소리에도 다시 잠들어 버리기를 여러 날. 대호군은 침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먼저 침대 위에 있던 알람 시계를 책상 구석구석에 숨긴 후 머리맡에는 알람 시계 하나만을 남겨둔 채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새벽 6시에 맞춰 방안 곳곳에서 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대호군은 알람 시계를 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책상 앞으로 몸을 움직였다. 겨우 책상에 앉게 된 대호군. 하지만 책상에 앉는다고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기초가 부족했던 대호군은 어떤 과목도 오랫동안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땐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흥미도 없었고. 그래서 뭔가 성취감을 느껴봐야 공부에 재미를 느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해봤는데 기본기가 필요한 수학 같은 경우는 전혀 풀리지가 않고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해봤더니 암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바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어 단어 책을 선택했고 영어 단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아침 시간을 활용해
영어 단어를 암기한 대호군. 외워지지 않는 단어는 한 단어씩 종이에 써서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잠이 올 때마다 몸을 움직여서 영어 단어를 보고 잠을 깨웠다. 영어 단어 암기를 통해 공부에 흥미를 붙이게 된 대호군. 알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서 서서히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나갔다. 두 달이 지난 후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공부 시간은 대호군의 습관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아니 그냥 집이 무슨 그 독서실이요? 독서실을 조금 밝게 해놓고 조금 크게 늘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영화에 들어요. 영화에 나오는 취조실 같아요. 다들 취조하는. 아니 온 창문을 다 가려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이 집중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진짜 너무 기적같이 딱 두 달 만에 그런 습관이 이제 잡힌 거잖아요. 근데 다 치우고 뭐 컴퓨터도 치우고 치웠대는데 그 책상 앞에 큰 무슨 한자가 이렇게 써있는데 그 뭐예요?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빠가 네. 돌에 이제 새겨주신 건데 이제.